예,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쇼입니다. 오늘은요, 오늘은 또 제7장입니다. 7장 연습 문제요.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부터 또 오늘은 함께 17번 갑니다. I am usually listening. 그쵸? 얘는 뭐야? 비동사 플러스 ing. 현재 진행형수였죠? 뭐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이고. I usually listen. 그쵸? To music when I'm free. 그건 뭐예요? When I'm free. 내가 자유로울 때, 시간이 날 때 나는 일반적으로 음악을 듣는다라는 거잖아요. 괜찮으십니까? 자, 이거는 완전히 국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역을 하시고, 직역이 너무 중요해요. 직역하시면 뭐 영문법이라고 여러분들이 따로 외우셔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지극히도 너무나도 상식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영문법 속에. 그러니까 직역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거 직역해봅시다. I am usually listening. 그건 뭐예요? 나는 일반적으로 듣고 있는 중이다. 음악을. 내가 자유로울 때 나는 일반적으로 음악을 듣고 있는 중이다. 우리 이런 말 해요? 나는 내가 자유로울 때 일반적으로 음악을 듣는다. 지 무슨 음악을 듣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괜찮으세요? 그렇죠? 난 자유로울 때, 시간이 남을 때 일반적으로 음악을 듣는다. 되셨습니까? 뭐 상태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 어떻습니까? 뭐 한 3년, 4년 뭐 해외에서 요즘 기러기 그 학생들이 좀 많은데 해외에서 돌아온 리턴이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그 학생들도 영문법을 굉장히 잘해서 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쉬운 것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 표현대로 말이 이상하니까, 느낌이 이상하니까, 어감이 이상하니까 골라내는 건 뿐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직역. 있는 그대로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그 힘,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영문법 실력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괜찮으세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17번은 당연히 user listen. 나는 음악을 듣는다지, 음악을 듣고 있는 중이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해가 되겠죠. 괜찮으십니까? 18번 갑니다. 18번이요. 18번 가면요. Why she moved 혹은 why she was moving furniture. 그죠? 자,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여기 why는 뭐뭐 하고 있는 동안에 이런 뜻이 있죠. 뭐뭐 하고 있는 동안에. 그럼 그녀가 가구를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she heard her back.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이렇게 딱 보면 그녀가 그녀의 hurt 다쳤어요. 뭘 다쳤어요? her back. her back 하면 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리. 허리라는 표현도 있어요. back이. 자, 이걸로 또 우리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현재인데 여기 어떻습니까? 그녀가 그녀의 허리를 다쳤다. 얘는 어떻습니까? 얘는 과거죠. 과거 동사예요. past예요. 선생님, hurt의 3단 변화는 hurt, hurt, hurt니까 얘가 어떻게 현재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죠. 왜? 얘가 현재라면 어떻습니까? 이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니까 she, her, 여기 s, hurts, s가 하나 더 붙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냥 hurt 나왔다는 얘기는 she hurt her back, 동사 자리고 어떻습니까? s가 없다는 얘기니까 얘는 과거 동사라는 얘기죠. 괜찮으세요? 여러 가지 함정이 숨어있는 거예요. 한 문장 안에도. 그래서 어떻습니까? 얘는 과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과거 왔어요. 과거 왔는데 자, 보십시다. 그냥 그녀 허리를 다쳤어요. 이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국어로도 풀 수 있어요. 자, 그럼 why이 뭐뭐 동하는데 그녀가 이거 해볼게요. she moved. 그녀는 가구들을 옮겼다 동안에.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얘는. 그죠? 그녀가 가구를 옮겼다 동안에 말이 안 되죠. 그녀가 가구들을 옮기고 있었던 중에, 옮기고 있던 중에, 뭐뭐 하고 있는 중이란 표현은 얘잖아요. 그죠? 진행형. 그죠? 진행형. 비동사 플러스 ing. 진행형. 얘잖아요. 뭐뭐 하고 있는 중. 괜찮으십니까? 당연히 얘인 거예요, 정답은. 어렵지 않죠? 그죠? 몸 하고 있는 중에 가구를 옮기고 있던 중에 she hurt her back. 그녀는 그녀의 back 허리를 다쳤습니다. 이런 표현인 거죠. 괜찮으십니까? 어렵지 않아요. 19번 가봅니다. 19번 갑니다. I will never forget. 나는 절대로 잊지 않을 겁니다. 그쵸? I will never forget. 절대로 잊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딱 forget 나오니까 우리 같이 배운 거 생각나죠? forget이나 remember나 그렇죠? remember나 이런 친구들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몇 개 더 있죠? 얘네들은 to 부정사도 ing도 두 개 모두 다 둘 다 목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어떻습니까? 의미가 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래서 to 부정사는 미래지향적, ing는 과거지향적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자, 가볼게요. 나는 절대 못 잊을 거야. 뭘? 너의 어떻습니까? 도움을 예를 하면 만약에 받을 것이고 예를 하면 받았던 것이란 표현이 되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얘가 1번, 2번 할게요. 얘는 받을 것,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가지니까요. 투부정사는 얘는 과거 지향적인 의미를 가지니까 받았던 것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I will never forget to get 그쵸? 혹은 getting your help 그쵸? 너의 도움을 그럼 받았던 것지 받을 것인지 어떡하래요? 나머지 보면 알죠. 갑니다. 어디서? In this difficult situation 그럼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쵸? 너의 도움을 받을 것을 절대 못 잊는다. 이상하잖아요. 괜찮으십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너의 도움을 받았던 것을 나는 못 잊을 거다. 그쵸? 얘가 훨씬 올바른 표현이겠죠.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과거지향적인 getting을 사용해야 이 문장에서는 적절한, 그쵸? 문맥상 적절한 의미가 되겠죠.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정답은 getting이 되겠고요. 또 그럼 다음 20번 또 바로 갈게요. 20번 갑니다. She's taking care of the children. 자, take care of someone 하면 무슨 뜻이야? 누군가를 보살피다, 돌봐주다 그런 뜻이겠죠.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비동사 플러스 ing를 해서요. 어때요? 뭐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현재 진행형으로 쓰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녀는 그 아이들을요. 그 children들을 보살피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입니까? 뒤에 관계대명사 relative pronoun 나옵니다. Have come, who have come이냐, who came이냐. 그래서 아이들인데 아이들 어디서 온 아이들? From orphanage. 이게 orphanage는 무슨 뜻이냐면요, 명사로 고아원 혹은 고아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고아원, 고아. 근데 여기는 어때요? 문맥상 고아원 정도가 좋겠네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온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는 중이었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과연 who have come에서 얘는 어떻습니까? 완료 시제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어때요? 그냥 단순 시제인 거예요. 그렇죠? 단순 과거만 쓰인 거예요. past만 쓰인 거고 얘는 완료 시제, perfect 시제가 쓰인 겁니다. 괜찮으십니까? 얘네들 또 어떻습니까? 굉장히 애매하죠? 하지만 별거 없어요. 또다시 우리 시간의 그래프 한번 위에서 그려볼게요. 자, 여기 현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얘를 한번 볼게요. who came 그 고아원에서 온, 그쵸? 그럼 자, 보십시다. 그녀는 그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완료시제 쓰면 어떻습니까? 완료시제는 어때요? 기간의 시제라고 그랬죠. 괜찮으십니까? 즉,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림이. 그럼 기간의 시제라는 건 뭐예요? 그 고아원에서 와온, 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고아원에서 나왔다는 건 어떻습니까? 고아원에서 나오는 건 나오고 있는 어떤 period, 기간의 동작이 아니라 고아원에서 한 번에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나는 고아원에서 나왔습니다. 언제? 1997년에. 그렇죠? 1997년 동안이 아니라 1997년에 나오는 거죠. 점의 시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점. 기간의 시제 아니라 점, 스팟의 시제라는 거죠.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문맥상 어때요? 지금 이 시제가 가리키고 있는 게 점의 시제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 고아원에서 나온 거지. 고아원에서 나와오고 있는 혹은 나와버렸 아닌 거라는 얘기. 괜찮으십니까? 완료시제는 뭐다? 기간의 시제라는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어떻습니까? Who came? 이 친구가 되겠죠. 괜찮으세요? 그래서 She's taking care of the children who came from the orphanage. 그죠? 고아원에서 나온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중이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예, 여러분들 혹시라도 또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어떻습니까? 그 궁금한 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는 사람들이 이상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공부라는 건, 학습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질문하고 답변받고, 질문하고 답변받고. 이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학습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탄탄한 그런 근본을 갖출 수 있다는 그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네, 여러분도 혹시라도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저희 사이트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추가 강의 준비해 드릴 테고요. 그럼 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